감격스러운 귀환 이후 바그다드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은 제가 겪었던 끔찍한 고난을 잊게 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새로운 모험을 향한 저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최고의 상품들을 구매한 뒤 항구로 떠났습니다. 이번 항해는 이전처럼 제 운명을 선장에게 맡기는 일 없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도대로 항해하기 위해 실력 있는 기술자들을 모아 배를 한 척 건조했습니다. 덕분에 바로 떠나지 못하고 한동안 항구 지역에 머물러야만 했죠. 얼마 후 완성된 저의 첫 번째 배가 드디어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고 저는 모든 상품을 실은 뒤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품만으로는 예상보다 커다란 배를 채우기에 많이 부족했고 배의 규모에 비례해서 너무 적은 상품으로 항해를 시작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침 항구에서 배를 찾고 있던 외국 상인들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은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항해를 시작했고 오랜 항해 끝에 처음으로 닿은 땅은 무인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제가 예전 항해에 관한 이야기 중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엄청나게 커다란 괴물새 로크의 알을 또 한 번 발견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전과는 달리 곧 부화할 듯 보였는데 곧이어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 로크의 부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손도끼로 알을 마구 깨서 구멍을 만들고 어린 로크를 끄집어내어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뒤 불에 구웠습니다. 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간청까지 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새끼 로크를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상당히 멀리 떨어진 하늘에서 두 개의 거대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고용한 경험 많은 항해사는 저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리고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아마도 저기 보이는 두 개의 구름 같은 것은 우리가 잡아먹은 새끼 로크의 부모일 것입니다. 큰일 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다 내려놓고 전력을 다해 서둘러 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서둘러 배에 올라 가능한 최고 속력으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섬을 돌아보며 조금 안심하던 것도 잠시 무서운 소리를 내며 도착한 두 마리의 거대한 괴물새들이 목격한 것은 자기들의 소중한 새끼가 들어있던 깨진 알과 선원들이 먹다 말은 처참한 몰골의 통구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날개를 펼친 녀석들은 마치 두 배로 커진 듯 보였으나 곧 왔던 방향으로 다시 날아가 버렸습니다. 왠지 그냥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닐 것을 직감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배의 속력을 올렸지만 그것들은 곧 돌아왔고 각각 발톱 사이에 집어온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왔고 둘 중 하나가 공중에서 돌을 떨어뜨렸지만 조타수의 기가 막힌 실력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바다로 떨어진 바위에 물이 갈라져서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였죠. 아,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어서 날아온 다른 한 마리가 던진 돌은 배의 한가운데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단 한 번으로 인해 배는 수천 조각의 파편을 날리며 완전히 파괴되었고 선원과 승객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거나 물에 빠졌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했죠. 운 좋게도 수면으로 올라오자마자 파괴된 배의 조각을 붙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 물살을 헤치며 수영했습니다. 그러다 밀물에 휩쓸려 매우 가파른 해안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낯선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필사적인 탈출과 수영으로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적당한 풀밭에 앉아 휴식을 취한 다음 섬의 안쪽을 탐험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곧 아주 먹을만한 식물이 많은 곳을 발견했는데 자리근 열매는 물론 상쾌하고 깨끗한 물들이 사방에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 좋아하던 과일을 발견하여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고 풀밭에 아주 편한 자세로 들어누웠지만 낯선 곳이 두려워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한 시간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항해를 끝으로 집에 남아있지 않았던 제 경솔함을 자책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후회에도 불구하고 모험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제 운명은 바그다드의 안락한 삶과 반대로 언제나 저를 이런 곳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어 떠오르는 따스한 햇볕은 이러한 우울한 생각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섬의 더 깊은 곳까지 나무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꽤 깊은 곳까지 도달했을 때 저는 개울가에 앉아있는 매우 허약해 보이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가 저처럼 침몰한 배에서 탈출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숙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여기서 가만히 앉아 계시냐고 물었지만 그는 제게 대답 대신 손짓과 눈짓으로 자신을 업고 개울을 건너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 보였고 그래서 흔쾌히 몸을 구부려
등을 내주었습니다. 하하, 참. 이 일은 다시 생각해도 황당합니다만 그 노새에 보였던 그 노인이 업히고 그의 손가죽이 마치 소의 피부처럼 거칠다고 생각하던 찰나 순식간에 등을 타고 올라가더니 다리를 제 목에 감고 단단하게 잠근 뒤 어깨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조차 없도록 다리로 강하게 목을 조였고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괴물 같은 늙은이는 제 목을 굳게 걸어잠근 채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숨만 쉴 수 있을 만큼 살짝 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마자 노인은 한 발로 제 목을 강하게 조이고 다른 발 뒤꿈치로 제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차면서 강제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어떤 나무 아래쪽으로 몰고는 여유 있게 나무 위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은 해가 질 때까지 절 몰고 다녔고 밤이 되어서도 제 목을 꽉 조인 채 저와 함께 누웠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저를 걷어차서 깨우고는 억지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며칠을 그렇게 지내던 도중 어느 날 나무에서 떨어진 마른 호리병박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손에 닿는 것들 중 가장 큰 것을 가져다가 노인이 포도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저도 함께 조심스레 포도즙을 호리병박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 후 그것을 노인이 다니는 길목 중 익기 적당한 곳에 두고 며칠 후에 그곳을 지날 때 다시 열어 마셔보았더니 정말 맛 좋은 훌륭한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맛은 금세 저의 괴로움과 슬픔을 잊게 할 정도였고 새로운 활력과 들뜨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에게 짓눌려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콧노래가 나올 정도였죠. 노인은 이 포도주가 제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전보다 더 쉽게 그를 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제게 그것을 달라는 몸짓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든 호리병박을 내밀자 그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맛보고는 그 맛에 빠져서 어느새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노인은 즉시 취하여 자기 멋대로 노래를 부르더니 제 어깨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서 많은 양의 술은 그를 토하게 만들었고 제 몸을 조이는 그의 다리 힘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그럼에도 그는 너무 취한 나머지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 다시 정신을 차릴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재빨리 주위에서 가장 큰 돌을 들어 그를 신께 보내주었습니다. 몇 주 동안 지속된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곧장 해변으로 걸어 나갔고 거기서 물을 구하기 위해 닻을 내린 배 한 척과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매우 놀랬지만 이 섬에서 겪었던 일을 듣고는 더 놀랐습니다. 선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났던 자는 바다의 노인이라 불립니다. 아마 당신이 그에게 목이 조여 죽지 않은 최초의 사람일 테지요. 그는 한번 물은 먹잇감은 죽기 전까지 결코 놔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 섬을 악명높게 만들었지요. 때문에 이곳에 상륙한 사람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닐 정도입니다. 선원들은 저를 선장에게로 안내했고 그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듣고는 매우 친절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항해를 시작했고 며칠 후에 매우 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매우 잘 다듬은 돌로 지어진 집들이 들어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사이 선원 중 한 명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는 제게 배가 항구에 머무는 동안 잠시 도시 구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그를 따라 외국 상인들이 묵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는 제게 커다란 가방을 하나 주더니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추천하며 이 다음 코코아 열매를 따러 갈 때 저를 데려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걱정 말고 내 말대로 해보게나. 그리 어렵지 않을 걸세. 그저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되네.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 혼자 분리되어 떨어져서는 안 되네. 자칫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제게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제 상품들과 배는 모두 바닷속에 가라앉았고 당시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매우 높이 자란 코코아 나무가 울창한 숲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표면이 너무나 미끄러워서 도무지 열매가 손에 닿는 곳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난감해하던 순간 멀지 않은 곳에 몇 마리의 유인원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갔고 놀라운 속도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상인들은 돌을 모아서 나무 위에 유인원 녀석들에게 던졌습니다. 저도 친구의 조언에 따라 그들과 함께 돌을 던졌고 이에 화가 난 유인원들은 우리에게 코코아 열매를 따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준비해온 가방에 코코넛을 담고 일부는 돌을 던져서 유인원들이 계속 코코아 열매를 던지도록 자극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책략으로 인해 우리는 가방을 코코아 열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는 열매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상인들이 목표한 양을 모두 채운 뒤 함께 도시로 돌아와 제가 가져온 코코아 열매에 대한 값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만큼의 경비가 모일 때까지 매일 이곳에 와서 일을 하시게. 저는 그의 조언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의 말을 따랐더니 며칠 후 제 수중에는 여행을 위한 충분한 경비는 물론 거래를 위한 상품으로 따로 챙긴 상당한 양의 코코아 열매가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왔던 배는 저와 함께 했던 코코아 열매 상인 몇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친구와 작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코아 열매 상인들을 태우기 위한 또 다른 배가 항구에 도착했고 그 배에 제가 가진 모든 코코아 열매와 함께 승선하여 새로운 배에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배는 후추가 많이 나는 곳으로 알려진 어떤 섬으로 향했고 그곳에 잠시 머문 뒤 최상급 침향나무와 알로에로 유명한 코마리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방탕함을 경계하며 엄격한 규율로 포도주조차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섬을 거치며 코코아 열매와 교환하여 질 좋은 후추와 알로에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들을 따라 진주낚시라는 것을 하러 갔는데 저는 근방에 사는 덩치가 크고 순수해 보이는 청년을 잠수부로 고용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양의 진주를 건져 올릴 수 있었고 빈털터리였던 저는 최상급 후추와 침향나무에 이어 진주까지 확보하고 행복하게 바그다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얻은 이익에서 10분의 1을 떼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오락을 즐기며 여행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신드바드는 이야기를 마치고 힌드바드에 백시퀸을 주었고 힌드바드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들은 부유한 신드바드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신드바드는 전과 같이 그들을 맞이한 뒤 여섯 번째 항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섯 번이나 난파당하고 그토록 많은 위기를 겪었음에도 어떻게 또다시 운을 시험하기로 하고 새로운 고난을 각오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곰곰이 뒤돌아서 생각해 볼 때마다 스스로 놀랍니다. 거대한 운명의 힘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군요. 저는 1년 동안의 휴식 이후 전력을 다한 친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페르시아만을 거치지 않고 인도의 여러 속주를 거쳐 어떤 항구에 도착하여 항해 일정이 매우 길게 계획된 어떤 배에 올랐습니다. 얼마 후 기장과 조종사가 진로를 잃어버리자 이 기나긴 일정에 대한 기대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침내 그들이 우리의 위치를 찾아냈지만 기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선장이 큰 소리로 탄식하며 자리에 주저앉았기 때문이죠. 터번을 벗어 던지고 수염을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자기 머리로 마구 때렸습니다. 모두 그에게 이유를 물었고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빠른 물살에 휘말려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신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곧이어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맞춰 돛을 내리기도 전에 모든 로프는 끊어져 나갔고 배는 어떤 섬까지 빠른 속도로 쓸려들어가 커다란 바위를 강타하며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배에 실려있던 식량과 상품 또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난리통이 끝나고 해변에 모여있는 가운데 선장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신의 뜻이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이미 저 바다에서 죽은 것과 같소. 이 지역에서 난파된 배의 사람들은 아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오. 이제 각자의 무덤을 파고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린 채 자기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받아들이시오. 그의 연설은 바로 전까지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젖어있던 우리를 한순간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고 비참한 운명에 대해 통곡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난파된 지역은 커다란 산이 해안의 일부로 형성하고 있었고 이전에 난파되었던 배들과 사방에 널려있는 무수한 사람뼈들이 우리를 공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 선장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곳곳에 주인 없는 상품들과 값비싼 재물들이 해변에 쏟아져 있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이 물건들은 우리의 절망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담수는 강에서부터 바다로 흘러야 하는데 여기서는 바다 밑에서 뿜어져 나와 바로 깊고 어두운 동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식수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 와중에 눈에 띄었던 것은 산의 돌들이 대부분 수정이나 루비, 그 밖에 진귀한 보석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청이 나오는 샘이 있었는데 샘은 바다로 흘렀고 이를 삼킨 물고기들이 용현향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면 파도에 의해 용현향들이 해변으로 다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이 귀한 것들이 해변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해변 너머에는 코마리 섬의 알로에와 견줄만한 품질의 알로에들이 무수히 자라고 있었죠. 그러나 이곳은 어떤 누구도 이 귀중한 보물과 함께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정 거리 이내로 해변에 접근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조류가 배를 몰아가는데 해변에서 바다로 향하는 바람은 일대를 둘러싼 거대한 산이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힘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섬으로 향하는 힘만 점차 강해져서 이에 빨려 들어온 배들이 해변의 바위와 산의 절벽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나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의 원흉인 산은 너무나 험준하고 높아서 도저히 넘을 수가 없으니 한마디로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심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해안에 머물렀고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확보한 식량을 가능한 동등하게 나누었고 각자 얼마나 절제해서 식량을 활용했느냐에 따라 누구는 좀 더 오래 살아남고 누구는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먼저 숨진 사람들을 묻었고 저도 함께 동료들에게 마지막 의무를 다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건 그들보다 더 많은 양의 식량을 몰래 챙긴 뒤 숨겨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저를 제외한 마지막 한 사람을 묻어주었을 즈음에는 남은 것이 없어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 홀로 살아남은 가운데 이대로 죽으면 땅에 묻히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한 것이죠. 땅을 파는 내내 제 머릿속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항해를 고집한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힌 채 반성에 그치지 않고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제 손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셨는지 담수가 흘러들어가는 동굴 속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땅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로 이어지는 출구가 나올 것이다. 저는 해변에 널린 난파선들에서 선반과 고리, 큰 목재들을 구한 뒤 강하게 묶어서 아주 튼튼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지천으로 깔린 루비, 에메랄드, 용현향, 수정, 그 외 값비싸 보이는 상품들을 뗏목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실은 뒤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노를 들고 뗏목에 올라 제 운명을 신께 맡겼습니다. 만일 그대로 익사하더라도 저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무덤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였으니 죽는 방법만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만일 이 치명적인 심연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제 동료들의 슬픈 최후와 달리 제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 속이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며칠간 떠다니던 중 한 번은 천장이 너무 낮은 곳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세를 낮게 유지하며 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극소량 남은 식량으로 생명을 간신히 유지할 만큼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식량은 소진되었고 극심한 굶주림의 어느 단계를 넘어서자 오히려 기분 좋은 혼미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몸은 광활한 평원에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는 수많은 흑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도 제게 무어라 말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너무 기뻐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랍에서 오래 전해 내려오는 문장을 인용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감으라. 그대가 잠든 사이 신께서 당신의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실 테니.
이를 들은 흑인 중 하나가 저의 아랍어를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로 인해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이 나라의 주민이며 매일 이곳에 와서 평원에 필요한 물을 길어가고 있소. 그러던 중 당신이 타고 있던 뗏목을 보고 우리 중 한 명이 헤엄쳐가서 이곳으로 이끌어왔고 그리고 저쪽에 잘 고정해 두었지. 어찌하여 저 동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는지 당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소. 그것은 매우 비범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되는데 우선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온 것이오? 저는 그들에게 우선 먹을 것 좀 달라고 간청한 다음 굶주림이 해결되면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여러 종류의 음식을 주었고 저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아랍어를 알고 있는 친구가 모두에게 통역해주는 시기였는데 주의 깊게 듣던 그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통역하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왕께서도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할 것 같군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입을 빌려 전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왕궁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즉시 사람을 보내 말들을 끌고 온 뒤 저와 뗏목에 실려있던 짐을 싣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빠져나온 동굴에서 세렌디브의 수도까지는 상당한 거리였기 때문에 수도에 이를 때까지 꽤 먼 거리를 행군해야 했습니다. 흑인들의 안내를 따라 왕좌 앞에 이르자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인도의 다른 왕국들과 같은 예법에 따라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발 앞에 엎드리자 왕은 저를 일으켜 세운 뒤 매우 따뜻한 분위기로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저를 그의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제 이름을 묻는 왕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그다드에서 온 신드바드라고 합니다. 많은 항해 경험 때문에 고향에서는 항해자 신드바드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왕은 제게 어떻게 그 동굴을 통과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고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이야기를 왕께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이를 들은 왕은 매우 놀라워하며 동시에 이와 같은 신비한 모험담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자를 황금으로 기록한 뒤 그의 왕국 기록 보관소에 귀중히 보관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왕은 제가 해안에서 가져온 알로에와 용현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같은 곳에서 가져온 루비와 에메랄드에는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의 금고에도 그와 같은 품질의 보석들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저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뗏목에 실어온 모든 것들은 이미 폐하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드바드, 나는 그대의 물건 중 어떤 것도 탐내지 않겠소. 신께서 당신에게 선물하신 귀중한 물건들을 빼앗지 않을 것이오. 왕은 오히려 신하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제가 불편할 것이 없도록 섬기라 지시하며 왕국 안에서 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왕궁의 금고에서 대신 지불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정시에 왕궁을 방문하여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 시간은 이 왕국의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구경하며 보냈습니다. 세렌디브는 주야 평분선 바로 아래에 걸쳐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항상 각각 12시간으로 같았고 섬의 규모는 길이 80파라상, 넓이도 이와 거의 같았습니다.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섬의 중앙, 멋진 계곡의 끝에 있습니다. 이 섬은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3일간의 항해로 닿을 수 있으며 루비를 비롯한 많은 종류의 광물이 풍부하고 암석은 대부분 다른 보석을 자르고 연마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희귀식물과 나무, 특히 삼나무와 코코아 열매가 많이 자랍니다. 왕국의 주요 강의 하구에서는 진주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계곡에서는 다이아몬드도 발견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뒤에 갇혀있던 곳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산인데 산 꼭대기에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신자로서 방문을 포기할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호기심을 충족한 뒤 왕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주길 부탁했고 그는 큰 선물들과 함께 왕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예식으로 환송의 뜻을 전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위해 왕궁을 방문했을 때 왕께서는 저의 고향 바그다드의 통치자이며 우리 신자들의 주권자인 칼리프에게 전해달라며 편지와 함께 제게 주었던 것보다 더욱더 커다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대의 주권자 칼리프에게 이 편지와 선물들을 전해주어
그에게 나의 우정을 확인시켜 주시오. 저는 매우 정중하게 이 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왕은 승선 직전까지 제가 타고 갈 배의 선장과 상인들을 불러서 항해 기간 동안 저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세렌디브 왕의 편지는 황색의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동물의 가죽에 기록되었고 글자는 하늘색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개의 루비가 빛나는 궁전에 살고 있으며 100마리의 코끼리를 앞세우고 온갖 보물과 다이아몬드로 가득 채워진 2만 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인도의 왕이 칼리프 하룬 알라 시대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보내는 이 선물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당신을 향해 품고 있는 진실한 우정을 고려하여 형제와 친구로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이란 서로 동등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당신을 나의 형제라 부르겠습니다. 편지와 함께 전달한 선물 첫 번째는 높이가 약 0.5피트, 두께 1인치 크기의 거대 루비를 가공한 그릇이며 최상급 품질의 진주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뱀의 가죽인데 비늘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화와 비슷했으며 그 위에 누워있는 자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급 침향나무 5만 드램과 피스타치오만한 농나무 열매 30알, 네 번째는 황홀한 미모의 여종이었습니다. 배는 출항했고 매우 성공적인 항해 끝에 우리는 발소라에서 하선했습니다. 바그다드에 도착하여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세렌디브의 왕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렌디브에서 전달받은 편지와 선물들, 아름다운 노예와 오랜만에 만난 제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칼리프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칼리프께 경의를 표한 뒤 짧은 인사말과 함께 칼리프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칼리프는 조용히 편지를 읽더니 제게 이 왕이 정말 편지에서 이야기하듯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궁전의 웅장함은 더없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행진을 할 때면 그의 왕좌는 코끼리 위에 고정됩니다. 앞뒤로 또 다른 코끼리들이 왕을 지키고 있으며 앞에 선 코끼리 위에는 황금 창을 들고 있는 장교가 뒤에 선 코끼리 위에는 황금 기둥을 들고 있는 신하가 있는데 기둥 끝에는 엄청난 크기의 에메랄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앞서 호화로운 갑옷을 입은 1,000명의 경비병이 1,000마리의 갑옷을 입은 코끼리를 타고 행진했습니다. 이때 왕 앞에서 황금색 창을 든 장교가 때때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왕국은 10만 루비로 뒤덮여 있고 2만 개의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소유한 인도의 유력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왕을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한 마하라자를 보라. 그러면 왕좌 뒤에 황금 기둥을 든 신하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군주는 매우 위대하고 강력하지만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자 황금 창을 든 장교가 이어서 다시 외칩니다. 영원히 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또한 세렌디브의 왕은 너무나 공정하고 정의로워 그가 다스리는 곳에는 백성들에게 재판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왕 덕분에 그들 스스로 법과 정의를 엄격하게 이해하고 준수합니다. 칼리프는 매우 만족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왕의 지혜는 편지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소. 그대의 설명을 들으니 그의 백성 역시 지혜로운 군주에 걸맞은 백성들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그렇게 저는 임무를 완수했고 칼리프의 명에 따라 집에 돌아갔을 때 집 앞에는 풍성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드바드의 여섯 번째 항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힌드바드는 이전처럼 백시퀸을 받은 뒤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두는 신드바드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에 대해 듣기 위해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섯 번째 항해에서 돌아온 저는 여행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어두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무리한 모험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더는 이전과 같은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인생의 남은 나날을 평온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리는 중에 한 하인이 와서는 칼리프의 장교가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급하게 식탁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러 나갔고 저를 본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리프께서 당신과 나눌 이야기가 있다며 나를 이곳에 보내셨소. 지금 즉시 나와 함께 궁으로 가셔야겠소. 장교를 따라 칼리프 앞에 도착한 저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신드바드, 예전에 그대로부터 세렌디브 왕의 선물을 전달받지 않았었나? 나는 그에 대한 담례를 해야만 하네. 이 임무를 맡길 사람 중 그대만한 적임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대의 도움이 꼭 필요하네. 갑작스러운 칼리프의 이런 명령이 제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저는 폐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청드리건대 이제부터 말씀드릴 제가 지난 항해들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난들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결정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것은 물론 이제 더는 그런 모험을 감당하기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절대 바그다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친지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여섯 번의 항해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칼리프께 전부 이야기해드렸더니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그 세렌디브라는 섬의 왕에게 이대로 빚을 지는 것은 나의 존엄에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일세.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 이 바그다드에 자네보다 많은 나라를 항해한 사람이 또 있는가? 또한 섬의 왕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하여 이 임무의 적임자로서 자네가 아닌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네. 부디 휴식은 이 마지막 항해 뒤로 미뤄주게나. 칼리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로서는 기꺼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리프께서는 매우 기뻐하며 제게 여행 경비로 1,000시킨을 하사하셨습니다. 며칠 뒤 떠날 준비를 마치고 칼리프의 편지와 선물을 전달받은 뒤 부소라에서 항해를 시작했고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여정 끝에 세렌디브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와 왕의 친분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절 알아보았고 곧이어 나타난 대신들에 의해 신속하게 왕궁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세렌디브의 왕은 절 보자마자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신드바드. 그대가 떠난 뒤에도 꽤 자주 자네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곤 했었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다니 오늘은 참 복된 날일세. 저는 왕의 친절에 감사를 표한 후 칼리프로부터 받은 편지와 선물들을 전달했고 세렌디브의 왕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칼리프의 선물은 1,000시킨의 가치가 있는 금실로 짜인 옷 한 벌과 그에 못지않게 화려한 옷 50벌,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생산된 진귀한 흰색 옷 100벌, 가로로 널찍한 모양의 마누 그릇이 있었는데 너비가 0.5피트에 두께가 1인치 정도였고 바닥에는 한쪽 무릎을 꿇고 사자에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사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아주 고급스러운 서판이 있었는데 전통에 따르면 위대한 왕 솔로몬의 소유였었다고 합니다. 칼리프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행복한 기억 속 조상들을 따라 신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대신하여 모든 신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리신 칼리프 하루날라시드가 유력하고 존경받는 세렌디브의 왕에게 올바른 길의 인도자이며 주권자인 그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나의 왕궁 안에 있는 지혜의 정원에서부터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우리의 선의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세렌디브의 왕은 칼리프의 바람대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임무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왕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길 요청했습니다. 왕은 많이 아쉬워하며 조금 더 머물길 바랬지만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고 매우 큰 선물들과 함께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그다드로 돌아가는 배를 탔지만 역시 이대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신께서는 제게 그런 행운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른 운명을 계획하셨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해적의 공격을 받았고 우리 배는 무력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쉽게 장악당했습니다. 선원 중 일부는 저항했지만 허무하게 목숨을 빼앗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해적들에 의해 외딴 섬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떤 부유한 상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사자마자 집으로 데려와서는 비록 노예들의 복장이긴 하였지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제가 원래 전 세계를 항해하며 무역을 하던 상인이었으며 해적들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 시장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활은 쏠 줄 아냐고 물었고 저는 젊은 시절 즐겨하던 운동 중 하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활과 화살을 주며 코끼리에 태우더니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울창한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어떤 커다란 나무 앞에 내려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코끼리가 보이면 그 활을 사용하게. 이 숲에는 코끼리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 곧 눈에 보일 걸세. 한 마리라도 쓰러트리는 데 성공하면 돌아와서 내게 알려주게. 그러더니 식량을 남겨두고는 혼자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저는 나무 위에서 밤새 기다렸지만 한 마리의 코끼리도 보지 못했는데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여러 마리의 코끼리 떼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리가 있는 방향으로 겨냥하여 몇 차례 화살을 날렸고 운 좋게도 그중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상인에게로 돌아가서 쓰러져 있는 코끼리의 위치를 알렸고 이에 상인은 매우 기뻐하며 풍족한 식사와 함께 제 활재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숲으로 돌아가서 큰 구덩이로 파고 코끼리를 밀어넣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코끼리의 살이 전부 썩어 없어질 때쯤 돌아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아만 얻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두 달 동안 계속했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매일같이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다른 때처럼 나무 위에서 코끼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숲을 가득 채울 정도의 코끼리들이 나타나서는 원래 가던 길이 아닌 제가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끔찍한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공포스러웠지만 도망치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와중 이 코끼리들이 제가 있는 나무를 에워싸고는 밀고 들이받으며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흔들리는 나무에 매달리며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활과 화살마저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건 그중 유달리 덩치가 컸던 코끼리 때문이었는데 그 녀석은 뒤에서 한참 동안 저를 지켜보더니 나무 밑둥에 코를 감고 당겨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 코끼리들이 마구 흔들어 놓았던 나무는 그대로 뽑혀졌고 저는 나무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가지들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그 덩치 큰 녀석은 쓰러져 있는 절 코로 감더니 자기 등에 올렸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끼리가 무리의 우두머리 같았는데 이 녀석이 움직이자마자 마치 군대를 이끄는 것처럼 모든 코끼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러고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어떤 곳에 저를 내려놓더니 모든 동료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몰라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는 상태로 코끼리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은 온통 코끼리의 뼈와 이빨로 뒤덮인 길고 넓은 언덕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저를 이곳에 내려놓은 코끼리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동물들의 본능에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코끼리들의 무덤이었고 제가 오직 상아만을 위해 매일같이 코끼리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하는 상아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절 데려온 것입니다. 그 대신 사냥을 멈춰주길 바랬던 것이지요. 돌아올 수 있도록 이곳의 위치를 파악한 뒤에 상인의 집으로 향했고 하루를 걸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코끼리가 많은 숲을 지나오는 동안 한 마리의 코끼리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는 분명 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코끼리들이 숲의 깊은 곳으로 피해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인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드바드 이 불쌍한 친구, 자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숲에 가보니 나무는 뽑혀져 있고 활과 화살도 땅에 떨어져 있기에 자네를 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저는 그에게 겪었던 모든 일을 말해주었고 상인은 다음날 저와 함께 코끼리들의 무덤에 도착하여 직접 보고서야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상인이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가 이곳을 발견한 덕분에 내 삶은 더욱 풍요로울 수 있게 되었소. 당신의 삶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그분 앞에서 선언하노니 나는 그대에게 자유를 주겠소. 이제 주인과 노예가 아닌 동등한 자유인으로서 여태까지 그대에게 숨겼던 사실에 대해 말해주어야 할 것 같소. 나를 포함한 이 지역의 상인들은 숲의 코끼리들로부터 상아를 얻기 위해 해마다 이맘때쯤 자네와 같은 노예들을 숲으로 보내왔었고 그 교활한 코끼리들에 의해 수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잃었소. 그러나 신께서는 그 거대한 짐승들의 분노 속에서 당신을 건져내신 것도 모자라 이곳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풍족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소. 그러니 내가 어찌 당신에 대한 신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제 더 이상 수많은 노예들의 목숨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물론 이로 인해 나를 포함한 우리 도시 전체가 풍요로워졌으니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여 어떤 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마땅한 대가이며 오히려 받아야 할 것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으니 그에 더해서 상당한 재물도 함께 주겠소. 당신이 발견한 코끼리 무덤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 온 마을 사람이 부를 얻게 되었지만 당신에게 은혜를 갚는 그 영광만은 내가 혼자 차지하겠소. 저는 예상치 못한 상인의 선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께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제게 자유를 돌려준 것만으로도 빚을 갚기 충분하니 다른 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랄 뿐이죠.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조소, 마침 얼마 후 시작될 장마와 함께 계절풍을 타고 상아를 싣기 위한 배들이 올 것이오. 집으로 돌아갈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할 것이니 그대는 그때까지 여기서 편히 지내시오. 저는 계절풍이 불어오기 전까지 상인과 함께 코끼리들의 무덤이 있는 언덕에서부터 상아를 옮기는 일을 함께 했고 그의 창고를 상아로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제가 가져온 것은 저의 몫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은 다른 상인들 사이에도 알려져서 마을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도 우리와 함께 상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배들이 도착했고 제가 승선한 배를 선택한 뒤에 저의 주인이었던 상인은 배의 절반을 제 몫의 상아로 채워주었습니다. 또한 항해 도중 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넉넉한 식량을 비축해 주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물들을 제가 한 사코 사양하는 데도 챙겨주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던 이번 모험에서의 경험은 다른 어떤 모험에서 겪었던 것보다 특별하게 느껴졌고 돌아오는 내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는 신선한 식량을 싣기 위해 몇몇 섬을 거치며 나아갔고 인도의 어느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부소라까지는 항해하는 배가 없어서 육로를 통해 이동하기로 하고 모든 상아를 처분했습니다. 고향의 지인들을 위한 몇 가지 희귀한 선물들을 구매한 뒤에 방향이 같은 상인들과 함께 부소라로 출발했습니다. 매우 먼 여정이었고 도중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해적과 거대뱀 같은 제가 항해를 하며 겪었던 위기들에 비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끝나고 마침내 저는 바그다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즉시 칼리프에게 향했고 그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몹시 불안해했으며 항상 신께서 지켜주시길 바래왔다고 했습니다. 칼리프께서는 저의 이번 모험담 중 특히 코끼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결코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칼리프께서는 저의 모든 모험담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에게 전문을 금글씨로 기록하여 금고에 넣어두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리프께서 하사하신 큰 영예와 선물들에 만족하며 이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영원히 은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가족 친지들에게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신드바드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드바드가 힌드바드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그대는 내가 겪었던 만큼의 고통과 우여곡절을 겪어보았던가? 이야기해주게. 아직도 자네는 내가 누리는 이 즐겁고 평화로운 삶이 그저 불공평하게만 느껴지는가? 이에 힌드바드는 가까이 다가와 신드바드의 손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당신이 지금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불평하던 고단한 삶은 당신이 겪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대한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얻은 이익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기까지 하시니 삶이 끝나는 날까지 행복하고 즐거우시길 빌겠습니다. 신드바드는 힌드바드에게 다른 날과 같이 백시킨을 주었고 그를 친구로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고단한 짐꾼 일을 그만두도록 한 뒤 매일 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그가 항해자 신드바드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항해자 신드바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친 셰헤라자드가 말했습니다. 폐하, 오늘은 해가 떠오르기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이어서 세 개의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는 대제상 자파르에게 다음 날 밤에 그의 궁전으로 오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기 위해 조용히 마을을 산책할 것이오. 특히 법무관에 대한 평가가 몹시 궁금하군. 만일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더 나은 사람들을 새로 뽑아야 할 것이오. 다음 날 밤 칼리프는 언제나처럼 그의 호위대장 메수르르, 대제상 자파르와 함께 마을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장소와 시장을 구석구석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어둡고 좁은 거리를 지나던 도중 건물 사이로 비추는 달빛 덕분에 앞에서 걸어오던 어떤 키가 큰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흰 수염으로 보아 노인이라 짐작할 수 있었고 어깨에 그물을 인 채로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행색을 보아 형편이 부유한 자는 아닌 것 같소. 어떠한 사정이 있어 이 늦은 시간에 그물을 이고 가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의 재상이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로 이 시간에 그물을 이고 가시는지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부입니다. 동시에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 중 하나이지요. 오늘 정호의 집에 나와서 지금까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양할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어찌해야 할런지. 이에 연민의 찬 칼리프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볼 생각이 있소? 무엇을 건져오더라도 내가 백시킨에 사주겠소. 이를 승낙한 어부는 칼리프 일행과 함께 티그리스 강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신사분들은 말투나 행색으로 보아 이 늙은이에게 실없는 장난이나 칠 뿐 아닌 것 같으니 제발 무엇이든 건졌으면 좋겠군. 백시퀸이라니 100분의 1만 주어도 그게 어딘가. 강둑에 이르자 어부는 그물을 던졌고 얼마 후 떨리는 마음으로 끌어올리자 매우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졌는데 확인해보니 웬 커다란 상자가 딸려와 있었습니다. 칼리프는 대재상을 통해 즉각 백시퀸을 노인에게 지불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호위대장 메스루르는 명령에 따라 상자를 어깨에 드러맸고 칼리프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자를 열어올리자 그 안에는 종려 잎으로 만든 큰 바구니가 들어있었고 덮개는 붉은 실로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은 칼리프의 조급함을 만족시키고자 시간을 들여 매듭을 풀지 않고 칼로 실을 잘라낸 뒤 덮개를 들춰냈습니다. 그 속에는 무언가가 천에 쌓여서 교수형에 사용될 법한 밧줄로 둘둘 감겨져 묶여 있었는데 이를 풀고 보니 경악스럽게도 그 속에는 눈보다 흰 피부를 가진 여성의 시신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칼리프는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재상을 향해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이런 끔찍한 일이 내 수도에서 벌어지는 동안 자네는 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내가 모르는 사이 이 불쌍한 여인처럼 끔찍하게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저 티그리스 강 속에 계속 던져져 왔다면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들의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면치 못할 거란 말일세. 3일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범인을 찾아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게. 명심하게. 만일 실패한다면 자네와 자네의 일족 40명을 처형할 것이네. 이에 대재상 자파르는 머릿속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 광활한 바그다드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수로 3일 안에 범인을 찾는단 말인가. 이미 감옥 속에 있는 어떤 비참한 자를 범인으로 만들어 사형시킨다면 아마도 칼리프를 만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내 양심으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다른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야만적인 짓은 도저히 할 수가 없군. 자파르는 사법기관에 가능한 모든 인력과 병력을 움직여 바그다드 전체를 이잡듯이 꼼꼼히 조사해보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3일째 되는 날 대재상 자파르가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칼리프가 보낸 장교가 찾아왔습니다. 자파르는 그를 따라 왕궁에 이르렀고 기다리고 있던 칼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재상은 범인을 색출하였는가? 그러자 자파르가 대답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작은 단서조차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칼리프는 분노에 가득 차서 자파르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낸 끝에 자파르와 그의 일족 40명을 끌어다 궁전 문 앞에 못 박아 매달아 놓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처형장이 준비되자 집에 있던 자파르의 일족 40명이 끌려 나왔고 칼리프의 명을 받은 이들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재상 자파르가 그의 일족 40명과 함께 기둥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궁전 앞 광장으로 모이시오. 이를 듣고 모여든 수많은 인파와 형사, 판사, 궁전의 모든 관리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자파르와 일족을 매달기 위한 나무 기둥들이 세워졌습니다. 광장은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대재상 자파르와 그의 일족은 공정하고 성실하기로 널리 알려져서 바그다드는 물론 칼리프의 모든 영토 안에서 존경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가혹하다 생각하는 칼리프의 명령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들 사이를 헤치며 웬 건장한 풍채의 청년이 나타나서 대재상 앞에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전의 어른이시며 가난한 자들의 위로자이시여.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 죄는 나에게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속죄하겠습니다. 티그리스에 던져진 여인을 죽인 것은 바로 저입니다. 제 죄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은 자신과 일족의 목숨을 건지게 된 자파르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죄책감에 가득한 청년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동정심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무리 가운데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믿지 마시오. 내가 자루 속에 있는 여인을 죽였으니 이 벌은 오직 나에게로 돌아와야 마땅하오. 저 무고한 청년이 아닌 나를 벌하시오. 그러자 젊은이가 대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고 다른 누구도 이와 관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절망을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오래 살았고 떠날 때가 되었으니 너의 목숨을 희생하지 말아라. 대제사장이시여, 지체 없이 저를 처형해 주십시오. 노인과 젊은이의 논쟁으로 인해 대제사장은 고심한 끝에 이 둘을 모두 칼리프 앞으로 데려가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대제사장은 바닥에 엎드려 땅에 일곱 번 입맞춘 뒤에 칼리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티그리스 강에서 발견된 불쌍한 여인을 살해한 범인이 서로 자신이라며 다투는 자들이 있어 지혜로우신 폐하에 합당한 판결을 받고자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칼리프가 젊은이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중 누가 그 불쌍한 여인을 티그리스에 던졌느냐? 그러자 젊은 남자가 바로 자기라 대답했고 바로 이어서 노인이 이를 부정하며 자신이 범인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칼리프가 대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알겠네. 그럼 그냥 둘 다 처형시켜버리게. 대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폐하, 만약 둘 중 한 명만 죄인이라면 나머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부당하게 앗아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에 청년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하늘 높이 위대한 신의 이름 앞에 맹세합니다. 4일 전에 제가 그 여인을 살해했고 조각내어 티그리스 강에 던졌습니다. 만일 제 말이 거짓이라면 심판의 날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고난을 허락해 주소서. 칼리프는 신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이 놀라운 맹세로 인해 젊은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노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칼리프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증스럽고 비참한 범죄 행위로 너는 무엇을 얻고자 하였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와 그 여인 사이의 일을 기록하여 남겨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곧이어 칼리프의 명령에 따라 젊은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그 여인은 제 아내이자 옆에 계신 삼촌의 딸입니다. 신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세 명의 사내아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죠. 그녀는 제게 진심 어린 사랑을 주었고 남편으로서 섬겼으며 그녀에게서 어떠한 악한 부분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번 달 초에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의사를 방문했었죠. 차츰 기운을 잃어가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과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사과를 찾기 위해 성 곳곳을 돌아다녔고 금 한 조각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었지만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속상한 마음에 한숨도 자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근방에 있는 모든 정원을 차례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망하던 도중 마지막에 방문한 정원에서 어떤 늙은 정원사를 만났는데 그에게 사과에 관해 묻자 말하길 이보게 젊은이, 요즘 사과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바스라에 있는 칼리프의 정원에는 없을 걸세.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고하고 15일의 거친 여행 끝에 바스라에 있는 칼리프의 정원사로부터 사과 3개를 개당 금 한 조각을 지불하고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사이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사과에 대한 열망이 식었는지 그리 기뻐하지 않고 그냥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내의 열병은 곧 가라앉았고 저는 한동안 방치했던 제 사업을 정비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낮에 가게에 앉아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 흑인 노예가 사과를 손에 들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를 불러 세운 뒤 이 사과를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죠. 그가 웃으며 대답하길 선생님도 사과를 좋아하시나 보군요. 이것은 제 연인에게서 얻었습니다. 그녀의 순진한 남편이 글쎄 바스라까지 여행하여 금 세 조각에 사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녀를 만족시켜 주었는지 세 개 중 하나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서 가게 문을 닫고 이성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사과 세 개 중 하나가 사라졌기에 아내에게 하나는 어디 있느냐 물었지만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노예의 말이 진실이라 확신하였고 칼을 들어 아내를 내리쳤습니다. 그런 다음 칼리프께서 보셨던 대로 상자에 넣어 노새에 싣고 이동하여 아무도 모르게 티그리스에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큰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사과 하나를 가지고 형제들과 놀러 나갔는데 지나가던 키가 큰 흑인 노예가 사과를 빼앗으며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것을 훔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바스락까지 가서 금 3개를 지불하고 가져온 거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자는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때린 뒤에 사과를 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노예가 제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고 제 손에 부당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몰려오는 후회와 슬픈 분노에 휩싸여 미친 사람처럼 울고 있을 때 죽은 아내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저의 삼촌인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고 이를 들은 삼촌은 저에 대한 분노와 비난 대신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비극이 찾아온 것에 대해 슬퍼하며 함께 아내를 애도했습니다. 삼촌께서는 이 모든 일이 사악한 노예의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참극이라며 죄값은 본인이 치를 테이니 살아남아 자식들을 보살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범인이라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아내를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분노를 표출하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저의 죄악입니다. 부디 칼리프께서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칼리프는 그 청년에게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대제상 자파르에게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그 노예놈을 잡아오지 않으면 이번에도 역시 네가 대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파르는 다시 한번 내려진 칼리프의 잔인한 명령에 궁전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폐하, 제가 그 자를 어떻게 데려오리까? 항아리가 부딪힐 때마다 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니 이번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으니 이 일을 어쩌란 말인가? 허나 신께서는 앞서 위기에서도 날 건지셨으니 이번에도 건져내시리라. 그는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긴 채 집에 머물다가 사흘째 되는 날 법관을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가족 친지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울고 있을 때 칼리프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그 노예놈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대제상께서는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통곡하는 가운데 자파르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그녀의 주머니에서 동그란 무언가를 느끼고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오 아버지, 이것은 사과입니다. 우리의 노예 리안이 그것을 가져왔고 그는 제게 금 두 조각을 받고서야 넘겨주었습니다. 노예와 사과에 대한 언급을 들은 자파르는 기뻐하며 그놈을 당장 데려오라 명했고 얼마 후 도착한 노예 리안에게 자파르가 말했습니다. 이 사과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자 리안이 겁에 질려 대답하길 내 주인이시여 닷새 전에 도시의 한 골목을 지나가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이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때리고 사과를 빼앗았습니다. 그때 그가 외치길 그것은 자기 병든 어머니의 것이며 그녀를 위해 아버지가 바스라에서부터 금 세 조각에 사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재미로 빼앗았지만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놀다가 작은 아가씨께 금 두 조각에 판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자파르는 티그리스에서 발견된 여인의 불행이 자기 집 노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묘한 우연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노예를 칼리프에게로 인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칼리프 역시 매우 놀라워하여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공개하라 명령했습니다. 자파르가 칼리프에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이 놀라운 일을 겪어보니 이집트의 누르아딘 알리와 그의 형제 샴스아딘 모하메디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물론 이번 일보다 더 기묘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자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인데 이보다 기묘할 수 있단 말이오? 자파르가 대답했습니다. 칼리프께서 제 노예를 살려주시는 조건 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칼리프는 정말로 그 이야기가 이번 사건보다 놀랍다면 노예를 살려주겠노라 약속했고 이에 자파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 옛날 이집트는 정의롭고 관대한 파라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으며 학식 있는 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에게는 현명하고 경험이 풍부한 총리가 있었고 그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아주 연로했던 총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샴스 알딘 모하메드였으며 둘째는 누르 알딘 알리였는데 이들은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형보다 뛰어난 외모의 둘째 누르 알딘은 먼 나라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올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그들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파라오는 이들을 불러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아비를 대신하여 둘 모두에게 합동으로 총리의 직책을 하사하겠네. 형제가 합심하여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아버지의 권력을 나눠 갖게 된 형제는 한 지붕 아래 살며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직책을 수행했고, 파라오가 여행을 떠날 때 역시 번갈아가며 동행했습니다. 파라오의 여행 전날 밤, 이번 여행에 파라오와 동행할 차례인 첫째 샴살딘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혼인에 대한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말이야, 신부감 역시 우리처럼 자매인 집안을 골라서 함께 같은 날 결혼하는 게 어때? 또한 신께서 만일 같은 날 밤에 잉태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같은 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네가 만일 아들을 낳고 내가 딸을 낳는다면 그 둘을 결혼시키는 거야. 상상만 해도 완벽한 가족이 아닌가 말일세. 그러자 동생 누루알딘이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다만 형님의 딸을 시집 보내는 대가로 제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샴살딘이 대답했습니다. 3천 디나르와 3개의 유원지, 3개의 농장이면 족할 것 같네. 누구도 내 딸을 상대로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혼인을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야. 그러자 누루알딘이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제 아들에게까지 지참금을 요구하시다니요? 우리가 형제이며 함께 총리 직책을 수행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더구나 남성이 여성보다 가치 있는 데다 우리의 이름은 형님의 딸이 아닌 제 아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샴살딘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자네는 무엇을 줄 생각인가? 그러자 누루알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형님의 딸은 대를 이을 수 없단 말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허세를 부리고자 한다면 그에게 비싼 가격 이상의 더 비싼 것을 요구하라 라거나, 또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한다면 현명한 사람은 구걸하거나 빌리는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는다. 동생의 말은 들은 샴살디는 몹시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됐다, 그만하자. 내 딸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고 네 아들만 귀하다고 말하는 모습에 나는 몹시 실망했다. 나는 단지 너와 함께 행복한 삶을 나누고 언제나 곁에서 서로 돕기를 예의를 갖춰서 제안했다. 조금 전 네가 말했던 현명한 사람에 대한 속담에 따라 신께 맹세하건대 지참금과 관계없이 나는 결코 내 딸을 너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누루알딘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절대로 절대로 제 아들을 형님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샴살딘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은 내 딸의 손톱 깎아주는 사람조차 될 자격이 없어. 내가 만일 내일 파라오의 여행에 동행하지 않았다면 너는 버릇없는 동생이 형으로부터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농락당한 내 존엄과 명예를 지킬지 돌아와서라도 꼭 보여줄 테니까. 형의 분노에 찬 위협을 들은 누루알딘 역시 격분하였지만 일단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날 형제는 평소와 달리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밤을 지새웠는데도 서로에 대한 진노가 맹렬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파라오는 총리 샴살딘과 함께 카이로에서 지자로 건너가 피라미드로 향했고, 누루알딘도 분노에 가득 찬 상태로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린 뒤 작은 안장 가방을 들고 자신의 금고에 있던 금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동시에 지난밤 형님 샴살딘이 그에게 가한 위협과 모욕을 떠올리며 이런 시를 되뇌었습니다. 여행, 남겨진 친구를 위해 새로운 친구를 찾겠네. 수고, 인간은 수고하며 삶의 단맛을 발견하지. 집 안에만 머문다면 명예를 얻을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선물도 없네. 그리하여 난 태어난 곳을 떠나 전 세계를 떠돌겠네. 나는 고인물이 악취를 풍기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았던가. 물은 흘러야 달콤해지고 띤박질이 소리를 만드네. 다른 영혼이 가득 차 시들지 않고 사람은 눈을 돌리지 못한 채 그 아름다운 만호를 바라보네. 은신처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자는 결코 게임에서 패배하지 않고 활을 떠난 화살은 끝없이 날아가네. 아무도 찾지 않은 광산의 금가루는 먼지일 뿐이고 침향나무는 연료에 불과하지만, 실패했을 때야말로 금은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되고 외국으로 보내진 침향은 금보다 값지다네. 누루알디는 신앙독이 끝나자 그의 시종 중 하나에게 가방과 안장이 얹혀진 누비아 암노세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갈대 같은 귀와 기둥 같은 다리, 돔처럼 높고 튼튼한 등을 가진 회백색 노세에 금실로 수놓아진 고급스러운 안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시종과 노예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카이로를 떠나 칼륩으로 가는 길을 따라 여행하여 사흘밤을 외국에서 지내고 돌아올 것이네. 홀로 떠날 것이니 누구도 따르지 말게. 그는 서둘러 준비한 노새를 타고 출발하여 정오쯤 빌베이스시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뒤 다시 출발하여 황무지에 들어섰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사디아라는 마을에 도착하여 머리를 식히기 위해 야외에서 시원한 공기 속에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까지 형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침이 밝아오자 노새를 타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 끝에 알레포에 당도했고 그곳에서 사흘간 머물며 노새와 함께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맨 처음 목표했던 곳에 이르자 누르알디는 신께서 자신의 운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더 먼 곳까지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여행길에서 운 좋게도 어떤 짐꾼 일행에 합류하여 조금 더 헤매지 않고 곧장 바스라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여행자들의 여관에 도착한 시각은 매우 컴컴한 밤이었으므로 누르알디는 노새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짐가방을 내려놓은 뒤 기도용 양탄자를 펼쳐 그 위에 앉았습니다. 함께 온 짐꾼 일행 중에는 쉬지 못하고 금방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 자가 있었는데 더 걷고 싶어하는 노새를 위해 함께 다녀올 수 있는지 물었고 짐꾼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때 마침 바스라의 대제상이 누르알딘과 짐꾼 일행의 여관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궁전 창가에 있었는데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 짐꾼과 노새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눈에 봐도 매우 값비싸게 치장한 데다 어디서도 본 적이 없던 아름다운 노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왕족이나 탈 법한 짐승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종을 시켜 저 짐꾼을 데려오라 명령한 뒤 곧 도착한 짐꾼을 향해 노새의 주인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짐꾼이 대답하기를 이 노새의 주인은 매우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아름다운 청년이며 잘은 모르겠으나 행색과 분위기로 보아 필시 거상의 아들 중 하나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제상은 곧장 짐꾼의 안내를 받아 여관으로 가서 누르알딘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 젊은이, 바스라에 온 것을 환영하네. 자네는 어디서 왔으며 이 도시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르알딘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저는 제 아버지가 총리로 계시던 카이로에서부터 신의 은총으로 인해 이 도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르알딘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알리며 자신은 세계의 모든 도시와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제상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열정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게. 간혹 그로 인해 구덩이에 빠질 것을 경계해야 하네. 시간은 참으로 많은 곳을 황무지로 만들고 난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지. 이어서 대제상은 누르알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쾌적한 장소에 머물게 하였고 그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며 넘치는 사랑으로 아들같이 대접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대제상이 누르알딘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누르알딘, 나는 하나 있던 장성한 아들을 잃은 뒤로 산의 아이를 보지 못하였네. 그 대신 신께서는 아름다운 딸아이를 주셨지. 수많은 구원자가 있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네. 충분한 지위와 재물이 있는 자들이었지. 그러나 자네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어떤가? 자네가 내 딸의 남편이 되어줄 수 있겠나? 만일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바스라의 술탄 앞으로 가서 자네가 내 조카라고 소개하고 노쇠하고 지친 내가 은퇴할 수 있도록 자네를 내 뒤를 잇는 대제상으로 추천할 것이네. 어떤가? 누르알디는 대제상의 제안을 듣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승낙했습니다. 대제상은 기뻐하며 그의 하인들에게 잔치를 준비시키고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커다란 홀을 장식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친지들과 바스라의 통치자들, 거상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총리를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전능하신 신께서 그에게 두 아들을 주셨고 나에게도 딸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 형님은 제 딸을 자기 아들 중 한 명과 혼인시키자 제안하셨고 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 딸이 혼인할 나이가 되어 형님께서는 그의 아들 중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제 딸과 여기 아름다운 나의 조카 누르알딘이 정식으로 혼인계약을 맺었음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누르알딘의 사연이 살짝 섞인 대제상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혼인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누르알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고 아름다운 사유를 얻게 된 대제상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대제상은 혼인에 대한 법적 증인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 앞에서 누르알딘 부부는 혼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시종들이 장미물을 뿌리며 홀 전체에 기분 좋은 향이 가득하게 만들었고 설탕으로 만든 각종 디저트가 손님상에 올라왔습니다. 누르알딘은 시종들의 안내를 받아 터키식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은 후에 대제상이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의복을 입었는데 그는 마치 14일 밤의 보름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누르알딘은 그의 노새를 타고 대제상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궁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제상에게 누르알딘은 노새에서 내려와 그의 손에 입을 맞췄고 대제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자네 아내의 품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내일 아침 나와 함께 술탄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니 준비하고 있게나. 누르알딘은 대재상의 말에 따라 그날 아내와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누르알딘의 형 샴살딘은 파라와 함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었고 돌아왔을 때 동생 누르알딘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샴살딘이 시종들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큰 주인께서 파라와 함께 출발하신 날 동생께서는 아무도 따르지 말라 하신 뒤 노새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샴살딘은 동생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크게 괴로워하고 극심한 상실감에 슬퍼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파라오를 따라 떠나기 전날 밤 내가 그 녀석을 심하게 꾸짖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행을 떠올렸겠지. 반드시 동생을 찾아야만 한다. 샴살딘은 파라오에게 동생의 실종을 보고했고 동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지방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샴살딘이 자리를 비웠던 20일 동안 누르알딘은 멀리 여행하여 바스라까지 도착했기 때문에 전령들을 보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소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샴살딘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들 때문에 내가 동생에게 보인 분노는 분명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내 지혜와 조심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후 샴살딘은 카이렌에서 온 상인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샴살딘이 그의 아내와 첫날밤을 보낸 바로 그날 우연히도 누르알딘 역시 바스라에서 대재상의 딸과 혼인하여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두 형제가 나눴던 말과 같이 그들의 두 아내가 같은 날 밤에 잉태하여 역시 같은 날 출산하였습니다. 샴살딘의 딸은 카이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의 미모로 타고났다고 하며 특히 누르알딘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며 시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래가 전해집니다. 그 칠흑같이 검은 머리와 윤기 나는 이마, 가느다란 허리의 젊음, 어둠 속에 창조의 빛을 밝히고 햇살보다 더욱 밝게 빛나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드르 알딘 하산이라 불렸고 그의 할아버지인 바스라의 대재상은 상속자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후 대재상을 따라 술탄 앞에 서게 된 누르알딘은 땅에 입 맞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온 세상의 기쁨은 폐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폐하는 온 백성의 선물이시며 세상은 춤추고 손뼉치며 화답해야 마땅하옵니다. 술탄은 이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누르알딘의 훌륭한 칭찬에 감사를 표하며 대재상에게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누구인가? 대재상이 누르알딘을 조카라고 소개하자 술탄은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 물었고 대재상은 앞서 다른 이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술탄에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조카이며 동시에 사위이니 적합한 자격이 있음을 강조했고 늙고 둔해진 자신을 대신하여 이 젊은 조카를 대재상의 자리에 세워달라 간청했습니다. 술탄은 누르알딘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고 대재상의 말대로라면 그는 후계자로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재상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공식적으로 지위를 하사하였습니다. 몹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온 누르알딘과 그의 장인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산이 태어난 이후로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그리고 다음 날부터 누르알딘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일에 전념하여 온갖 소송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런 업무에 좋은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더해 재치와 판단력, 통찰력까지 있어서 술탄을 비롯한 왕국의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했고 금세 친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르알딘은 술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관들의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왕국의 살림을 도맡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무역 선박, 수많은 노예와 영지, 아름다운 정원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르알딘의 아들 핫산이 4살이 되었을 때 그의 할아버지이자 누르알딘의 장인이 성대한 장례식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누르알딘은 아들 교육에 전념하였고 핫산이 7살이 되자 집에 가정교사로 법학과 종교학에 능통한 박사를 데려왔습니다. 가정교사는 수년간 핫산에게 최선을 다해 모든 종류의 지식을 가르쳤고 소년의 키와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핫산의 아름다움은 술탄까지 감탄할 정도였으며 성읍 사람들은 핫산이 그의 아버지 누르알딘과 처음 나들이하는 것을 보고는 그 지극한 아름다움에 기이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군중들은 그가 지나갈 때면 큰 소리로 축복의 말을 건넸으며 술탄은 누르알딘에게 매일 핫산을 면전에 데려오라 부탁할 정도였죠.
심지어 그가 다시 지나가길 길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분한 관심과 칭송이 아들에게 해가 될까 우려한 대제상 누르알디는 그날 이후로 핫산이 20살이 될 때까지 공적인 장소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핫산이 20살이 되었을 때 누르알디는 병들어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고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 아들 핫산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현재의 세상은 필멸자들의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단다. 그 이후야말로 영원하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렴. 지금 내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마음에 담고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유언을 시작하기 직전 누르알디는 사랑했던 고향 카이도의 형제들과 사람들이 떠올라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르알디니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형제가 있다. 그는 지금 카이로의 총리인 샴스알딘 모하메드이다. 네게 삼촌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거라. 이제 종이를 가져와서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위에 적어라. 핫산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가 카이로를 떠나 도착한 바스라에서 할아버지와 만나 어머니와 혼인을 하고 대제상이 되어 핫산을 낳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확한 날짜까지 곁들여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르알딘의 지시에 따라 그의 아들 바드라알딘 핫산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신께서 아들을 언제나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봉인하는 핫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핫산아, 이 종이를 주의 깊게 보관하거라. 그것이 너의 기원과 계급, 혈통을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카이로에 가서 삼촌을 찾아가 이 종이를 보여주고 내가 형님과 동족을 그리워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거라. 바드라알딘 핫산은 이 문서를 접어 밀랍 천조각으로 싸서 부적처럼 터번의 외피와 내피 사이에 넣어 꿰맨 뒤에 머리에 감았습니다. 그렇게 핫산이 눈물 속에 아버지와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누르알딘은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의 전조 증상 중 하나로 잠시 기절 상태에 빠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내 아들 핫산아, 나는 이제 마지막 다섯 가지 유언을 남길 것이다. 첫째는 다음과 같다. 절대 누구와도 과도하게 친밀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게 닥칠 해악들에게서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위해서는 너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동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시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필요한 순간에만 당신의 친구가 되길 원하니 아무에게도 희망을 품지 말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라. 두 번째, 내 아들아, 그 누구도 가혹하게 대하여 너의 운을 망치지 말아라. 어떤 날은 모든 행운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또 다른 날은 불운이 닥쳐올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재물은 그저 언젠가 갚아야 할 대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 그대가 폭군과 같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이에게 손을 뻗을 수는 있으나 신의 손은 더 높은 곳에 있으니 그를 뉘우치게 하시리라. 세 번째는 사회 속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 관심 갖지 말아라. 침묵 속에 안전이 깃든다는 말이 있단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지. 자제력은 보석이고 침묵은 안전이다. 당신이 밖으로 내뱉는 말보다 더 많은 말을 가슴속에 묻어두라. 침묵은 당신을 한번 후회하게 하겠지만 내뱉은 말은 수많은 후회를 가져올 것이다. 네 번째,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은 모든 폐역의 근원이요 인간의 지혜를 녹이는 용제임이라. 그러므로 피하라.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포도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놓치게 만들고 죄의 문을 활짝 열어 죽음으로 인도하네. 다섯 번째, 내 아들아, 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재물을 지켜라.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은 네가 궁핍하게 되어 비천하게 구걸하지 않기 위함이다. 너의 돈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상처를 위한 최고의 약으로 여기며 소중히 보관하라. 또 한 시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재산이 사라지면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네. 재물이 모든 친구에게 넘칠 때 그들은 우정을 소중히 할 것이네. 얼마나 많은 친구가 내가 돈을 쓰게 만들었던가. 돈이 부족한 친구는 우정을 맺지 못하네. 누르알디는 아들 핫산을 위한 조언을 그의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전했고 마침내 흐느끼는 숨소리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탄식과 슬픈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술탄과 모든 대신은 그를 애도하며 땅에 묻었습니다. 누르알딘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핫산은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장례식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집거했습니다.
하산이 대재상의 후계자로서 참석해야 할 어떤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자 마침내 술탄은 하산이 그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히 노한 술탄은 그의 시종주 하나를 하산을 대신하여 대재상의 자리에 세우고 누르알딘의 전 재산을 압수하라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대재상은 병사들에게 의무를 저버린 하산을 붙잡아 술탄 앞으로 끌고 오도록 시켰는데 새로운 대재상의 신복 중 한 명은 생전에 누르알딘을 존경하는 자였고 그는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하산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슬픔에 빠져 머리를 숙인 채 울고 있던 하산에게 술탄의 분노와 함께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아나라는 충고를 들은 하산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빈손에 창백한 얼굴로 집을 빠져나와 옷자락으로 얼굴을 숨긴 채 도시 밖까지 걸어나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계획 없이 몸만 빠져나온 하산은 달리 갈 곳이 없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아버지가 묻힌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하산이 아버지의 무덤 곁에 앉아 눈물을 쏟으려던 순간 부유하게 차려입은 유대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대재상의 아드님이시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저는 부친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상인입니다. 외국에 있던 중 부고를 듣고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찾아뵙고 부탁드릴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부친께서 소유하셨던 많은 상선 중에 제가 부탁드렸던 물건을 실은 배가 이제 곧 항구에 들어올 텐데 두 번 찾아뵐 일 없이 이 기회에 제가 결제할 수 있는지요. 금화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한 핫산으로서는 천운이 따랐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유대 상인으로부터 도피 자금을 쓰기에 차고 넘칠 만큼의 막대한 금액을 받고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대재상 누르알딘 알리의 아들 베드르 알딘 핫산은 그의 아버지의 첫 배의 모든 화물을 유대상인 이삭에게 천 디나르를 받고 팔았음을 증명합니다. 두 장을 써서 한 장씩 주머니에 넣은 뒤 유대상인은 자리를 떠났고 홀로 남은 핫산은 아버지의 무덤에 기대어 울다 잠들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졸음이 이긴 것이죠. 달빛이 내리는 밤의 묘지는 산자와 죽은 자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장소입니다. 그 틈을 헤집고 나온 정령 하나가 잠든 핫산을 내려보고는 그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 젊은이는 마치 낙원에서 온 천사와 같군. 핫산을 본 정령이 습관처럼 하늘로 날아올랐고 때마침 근처를 날아가던 마신과 마주쳤습니다. 정령은 마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마신이 대답했습니다. 카이로에서. 그러자 정령이 말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저 무덤에 잠들어 있는 청년을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보다 아름다운 인간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생긴 마신은 정령과 함께 핫산이 잠들어 있는 누르알딘의 무덤 앞으로 갔고 정령이 핫산을 가리키며 마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 아름다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신이 정령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오, 저 친구인가? 과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저 젊은이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군. 그러나 자매여, 내가 오늘 카이로에서 보고 온 것을 듣는다면 더 놀라울 것이네. 정령이 무엇을 보았는지 묻자 마신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집트에서 이 젊은이보다 아름다운 인간을 보았네. 카이로의 총리 샴스 알딘의 딸이며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가진 여인이었지. 얼마 전 파라오가 그녀를 부인으로 드리고자 하였지만 최근의 총리는 자기 동생이 바스라에서 아들 하나를 남기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래서 총리는 오래전 헤어진 동생과의 맹세를 핑계로 파라오의 청혼을 거절한 거야. 신하에게 혼사를 거절당한 파라오는 심히 노하여 이렇게 외쳤어. 이 땅의 어떤 여인도 나와 혼인하여 존귀하게 되길 마다하지 않는데 네 놈이 나를 배척하고 업신여겨 냉담한 변명으로 감히 나를 거절하다니. 내 목숨을 걸고 네 놈의 딸을 가장 비천한 자와 혼인시킬 것이다. 파라오는 궁전에 있는 마부 중 등에 커다란 혹이 달린 꼽추를 총리의 사위로 삼을 것을 명령했어. 마치 총리와 그의 딸을 조롱하듯 호화로운 혼인 행렬까지 지시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오늘 밤이 바로 그 운 좋은 마부가 신부에게 들어가는 날이야. 그 녀석은 지금 신이 나서는 목욕탕에 들어가 있지. 난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존재는 본 적이 없네. 자매여, 아무튼 이 불행한 신부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외모만큼은 분명히 이 젊은이보다 조금 더 아름다웠던 것 같네. 그러자 정령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젊은이는 이 시대 누구보다 잘생겼다고요? 그러자 마신이 말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여인이 이 청년보다 아름다웠어. 그러나 누가 더 아름다움을 떠나
아마도 이 청년 외에는 그 여인을 취할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네. 더군다나 이 둘은 마치 형제 자매 또는 적어도 사촌인가 싶을 정도로 닮았지. 아, 그러나 이제 곧 그 마부에게 강제로 시집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말일세. 그러자 정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청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을 그 여인에게 데려가서 둘 중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지 한번 공정하게 비교해봐요. 마신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그럼 내가 저 청년을 짊어지겠네. 청년과 마신은 핫산을 데리고 엄청난 속도로 카이로까지 날아갔고 핫산을 어떤 돌벤치 위에 내려놓은 뒤 깨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핫산은 그가 있는 곳이 바스라 외곽에 있던 아버지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경악하여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마신이 그의 입을 막고 횃불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신께서 기뻐하시길 바라며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왔음을 알게 이 횃불을 가지고 저기 앞에 보이는 목욕탕 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혼인잔치가 열리는 집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함께 가도록 하게. 도착하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 꼽추신랑 오른편에 서서 기다리게. 그럼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네. 가는 동안 행렬 주위에 모여드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네 주머니에 있는 그 말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잊지 말고 말이야. 이것은 자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신의 뜻에 따라 운명의 규례를 그 피조물로 하여 이루게 하심이니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따르게. 마신의 말을 들은 핫산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정령과 마신이라니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부디 모든 결과가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믿고 따를 수밖에. 핫산은 마신의 말대로 목욕탕 앞에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방금 목욕을 마치고 나와 말을 타고 있는 꼽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핫산은 혼인행렬을 따르는 군중들 틈에 섞여서 신부의 집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마신의 지시대로 구걸하는 이가 보일 때마다 유대상인으로부터 받은 그 말을 아낌없이 베풀었고 뿐만 아니라 행렬 가운데 노래하고 북을 치는 악사들에게까지 거액을 쥐어줬습니다. 그로 인해 행렬의 모든 이목이 핫산에게 집중되었고 그의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의복과 아름다운 외모에 감탄한 사람들은 핫산이 귀족 중에서도 고귀한 혈통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인행렬을 따라 삼촌 샴스알딘의 집에 도착한 핫산이 무리와 함께 집에 들어가려 하자 하인들은 악사들을 제외한 인파들의 입장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악사들은 핫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께 맹세하건대 저 젊은이를 우리와 함께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악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온 핫산은 그들과 함께 한쪽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총리 샴스알딘과 그의 시종들, 베일을 쓴 여인들이 홀 중앙으로 줄지어 나왔고 이 줄은 신부의 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홀에 있는 모든 숙녀는 핫산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의 얼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때 악사들은 즉석에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이미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렀으니 그가 무엇을 청하든 여인들은 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따르네. 어느덧 여인들은 사랑스러운 감정을 넘어 핫산의 아름다움에 질투까지 느꼈고 이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베일을 벗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젊은이의 여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인의 행복이라 할 수 있지. 그러고는 파라오의 지시를 따라 아름다운 신부를 강제로 취하게 된 신랑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핫산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직후에는 신랑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이 젊은이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신부를 취할 자격이 없을 것이오. 저 추한 마부놈과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을 강제로 혼인시키다니. 그때 악사 중 노래하는 여인이 탬버린을 두드리며 신부의 등장을 알렸고 기쁨의 축가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 드디어 신부가 그녀를 꾸미느라 지친 여종들에 둘러싸여 홀에 등장했습니다. 순식간에 홀에는 기분 좋은 향이 가득 찼고 최고급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마치 여왕과 같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드레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복 위에 걸치는 하늘하늘한 가운이었습니다. 이 신부는 마치 14일째 밤에 뜬 보름달과 같았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같았습니다. 누구나 그녀를 본 사람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를 창조한 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요종들에 둘러싸인 그녀는 마치 구름 사이의 달처럼 그들 사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핫산은 눈을 돌리지 못하고 우아하게 걸어나오는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던 굽주 신랑이 그녀를 영접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에게 등을 돌린 채 무언가에 이끌리듯 핫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신부가 핫산에게 끌리는 모습을 보며 환호했고 악사들은 더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핫산이 주머니에 있던 금화를 한움큼 꺼내 악사들에게 뿌렸고 이에 노래하는 여인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대가 이 신부의 짝이 되었을 것이오. 이 말에 핫산은 그저 미소로 대답했고 사람들은 반짝이는 눈동자로 횃불을 손에 든 채 핫산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신랑은 마치 꼬리 없는 개코 원숭이처럼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 몇 명이 그의 곁에서 촛불을 켤 때마다 꺼져버리는 통에 그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죠. 사람들의 환호 속에 둘러싸인 핫산은 그와 반대로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신랑을 보며 어리둥절하면서도 동시에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본 핫산은 그녀에 대한 열망이 솟아올라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종들은 신부의 가운을 벗기고 그녀가 준비한 7개의 드레스를 핫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신랑을 위한 예식이었지만 핫산과 신부 이 둘이 가진 극치의 아름다움이 만나자 넋이 나가버린 사람들은 이 둘을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우주의 이치 혹은 운명의 규례 신의 섭리인 듯 생각했고 마법에 빠진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핫산이 신랑인 듯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둘이 내뿜는 극치의 아름다움은 반대로 극도로 추한 외모의 신랑을 단지 외모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추악함을 모아 완성된 존재로 느껴지게 했죠. 어느새 핫산조차 신랑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신부를 응시했고 그를 본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 아름다운 남자를 저의 짝으로 삼으시고 추악함에서 나를 구하소서. 혼인의식은 여기에서 끝났고 신부는 여종들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향한 뒤 의복을 갈아입고 신랑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종들은 핫산과 신랑을 제외한 모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때서야 신랑이 핫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일행들과 함께 친절과 예의로 우리 부부의 결혼식을 주도해 주셨지만 예식은 이제 끝났으니 그만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랑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달리 거부할 길이 없던 핫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는데 문 앞에 서서 지켜보던 마신이 핫산에게 말했습니다. 핫산, 잠깐 기다려. 곧 꼽추가 옷방에 올라갈 테니 그때 자네는 지체하지 말고 저쪽 골방에 들어가 앉아있게. 그리고 얼마 있으면 신부가 올 테니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게. 내가 당신의 진짜 남편이며 저 꼽추는 우리 마부 중 한 사람에 불과하오. 사악한 자들의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파라오께서는 그들을 속이기 위해 저 마부를 당신의 신랑으로 공표하는 속임수를 고안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 담대히 그녀에게 얼굴을 드러내게. 핫산이 마신과 이야기하는 동안 정말로 마신의 말대로 신랑은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신이 손짓하자 옷방에 놓여있던 물컵에서 생쥐가 찍찍 소리를 내며 튀어나왔습니다. 신랑은 이게 뭐야? 라고 외쳤고 그러자 그 쥐는 점점 커지더니 검은 고양이로 변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커져서 개로 변해 지저댔고 이를 본 신랑은 겁에 질려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커지더니 부풀어 올라서 어느새 당나귀가 되어 꼽추의 얼굴에 코를 킁킁거리며 들이댔고 그러자 신랑은 몸을 덜덜 떨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사이 당나귀는 더 커져서 물소로 변했고 신랑이 도망갈 수 없도록 길을 막은 뒤 인간 남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꼽추여, 냄새나는 놈이여, 가장 더러운 신랑이여,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신랑은 심한 복통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이까지 덜덜 떨었습니다. 마신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좁아서 내 여자친구 외에는 결혼 상대를 찾지 못했는가? 신랑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마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널 땅속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때서야 꼽추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소의 왕이시여,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 결혼을 강요당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소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마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해가 뜨기 전에 이곳을 떠나거나 작은 소리라도 내면 두 번 다시 숨을 쉬지 못할 것이다. 해가 뜨면 떠나서 다시는 이 집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마신이 꼽추 신랑을 옷방에 가둬두는 동안 핫산은 마신의 지시에 따라 골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곧 신부가 방문 앞에 왔고 같이 온 노파가 문 밖에 서서 말했습니다. 일어나 신께서 주시는 것을 취하시오. 그리고 노파는 자리를 떠났고 신부 시트 알 후스는
방 안에 들어서며 핫산 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의 이름 아래 말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만일 신께서 내 목숨을 앗아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당신은 허락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녀는 핫산을 알아보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이 되길 신께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그 꼽초와 결혼해야 했다면 적어도 당신과 파트너라도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자 핫산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내가 어떻게 그 꼽초와 함께 당신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 신랑은 누구죠? 당신인가요? 아니면 그 꼽추인가요? 이에 핫산은 마신이 일러준 대로 대답했고 신부는 기뻐하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핫산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신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나를 괴롭히던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뜻에 따라 나를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 주소서. 그런 다음 그녀는 목에서 아래쪽으로 의복을 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욕망에 휩싸인 핫산은 침대 가장자리에 유대상인으로부터 받았던 금화주머니와 터번을 벗어놓은 뒤 신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던 정령이 마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이 가까웠으니 동이 트기 전에 그를 제자리로 옮겨놓읍시다. 정령은 셔츠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핫산을 안아 올린 뒤 벗어놓은 옷들을 그대로 놔두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신과 경쟁하며 비행했습니다. 모스크에서 들리는 성직자들의 기도 소리가 새벽이 다가왔음을 알렸고 그때 알라는 그의 천사들을 동원해 유성을 떨어뜨려 날아가던 마신을 격추시켰습니다. 그렇게 마신은 멸망에 이르렀지만 핫산을 안고 있던 정령은 탈출했습니다. 급하게 땅으로 내려온 정령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획을 바꿔 바스라까지 돌아가지 않고 핫산을 그곳에 내려두고 사라졌습니다. 핫산까지 휘말려서 해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날이 밝아오자 성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은 셔츠만 입은 채 길바닥에 누워있는 핫산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잘생긴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운 좋은 여인은 그가 옷 입을 새도 없이 떠났군.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친구 어제 술집에서 포도주를 과음하고 길바닥에 쓰러진 모양이야 라고 말했죠. 이처럼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을 쏟아내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깨어난 핫산이 당황하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디이며 무슨 연유로 저를 둘러싸고 계신 겁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는 중에 길바닥에 바지도 입지 않고 쓰러져 있는 자네를 보았고 그것이 전부요. 대체 어젯밤에 어디서 얼마나 마셨길래 이 지경이 된 것이오? 핫산이 지난밤 카이로에서 잠들었다고 말하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네 어제 술보다 위험한 걸 먹은 모양이군. 그러자 다른 이는 멀쩡하게 생겨서 어디 아픈 친구가 아닌가? 라고 말했고 결국 사람들은 핫산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한 친구로구만. 어젯밤 이집트 카이로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지금 다마스쿠스 성문 앞에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자네가 새라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네. 큰 충격을 받은 듯 핫산이 몹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께 맹세코, 거짓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제 오후에는 바스라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친 사람이로다. 아, 이 가엾은 젊은이여. 광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꿈을 꾼 것이오. 그러나 핫산은 본인이 지난밤 카이로에서 신부를 맞이한 새 신랑이었다는 아무도 믿기 힘든 해괴망측한 주장을 계속했고 이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길 신께 맹세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꿈이라면 제가 지니고 있던 금화주머니와 터번, 바지는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자 핫산은 성문을 지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고 골목길과 시장거리를 가로지르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밀치고 조롱하며 미친놈이라 불렀습니다. 괴롭힘은 핫산이 수치심과 분노에 차서 가까운 식당으로 피신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식당의 요리사는 과거 아주 영리한 도둑이었으나 참회하여 악의 길에서 벗어나 식당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모든 사람은 그의 카리스마에 대부분 압도되었습니다. 핫산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그를 따라 식당에 들어섰으나 요리사를 마주하고 두려운 나머지 각자 가던 길로 흩어졌습니다. 요리사는 핫산을 보고 그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네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게.
핫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경험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베드르 알딘 핫산이라. 사실 여부를 떠나 경이로운 이야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군. 거기다 자네의 말대로라면 무일푼에 딱히 돌아갈 곳조차 없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상황이 좀 좋아질 때까지 방금 말해주었던 이야기는 자네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무는 것은 어떤가. 신께서 아이가 없는 내게 자네를 보낸 것은 그만한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네. 핫산은 요리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요리사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사주어 입힌 다음 공식적으로 그를 양자로 거두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핫산은 다마스쿠스에서 요리사의 아들로 알려지게 되었고 식당 일을 도와 일당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핫산과 첫날 밤을 보낸 신부 시트 알후스는 날이 밝자 잠에서 깨어나 핫산이 자리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무 소식이라도 들려오길 바라며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핫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 샴스 알딘이 방에 찾아왔습니다. 파라오에 의해 강제로 꼽추와 결혼시킨 딸이 지난밤 겪었을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던 그는 그녀가 만일 그 천한자에게 몸을 양보했다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딸을 신께 보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밝은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딸에게 샴살딘이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꼴을 당하고도 기쁜 얼굴로 나를 맞이하느냐. 그러자 싯 알후스는 지난밤 겪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한 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그 꼽추를 떠올리며 저를 조롱하실 생각이면 그만두세요. 제가 맞이했던 그 아름다운 남자와 함께했던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샴살딘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집어치워라. 네가 함께 밤을 보낸 남자는 그 꼽추 마부가 아니더냐. 후순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농담은 이제 그만두세요. 내 신랑이 말하길 그 꼽추는 10디나르와 고기 한 그릇에 고용되었다고 했습니다. 파라오께서 사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를 가짜 신랑으로 앞세웠다는 사실과 함께요. 악사들과 함께 온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남자가 저의 진정한 신랑이며 전 그 남자의 가슴에서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샴살디는 딸의 이 황당한 주장을 듣고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네가 정신이 나가버린 모양이구나. 오, 아버지,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군요. 저와 첫날 밤을 보낸 남편은 잠시 볼 일이 있어 아침에 자리를 떠났을 뿐입니다. 샴살디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발견한 것은 공포에 질려 숨어있던 꼽추뿐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묻는 샴살딘에게 꼽추는 처음에는 그가 마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총리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지난밤 마신으로부터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꼽추는 절대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몸서리를 쳤고 이 믿기 힘든 상황에 입장이 난처하게 된 샴살딘은 일단 꼽추를 데리고 파라오 앞으로 가서 직접 그의 입을 통해 모든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딸의 방으로 돌아온 샴살딘이 말했습니다. 오, 내 딸아, 너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꼽추를 통해 들었다. 그렇다면 너와 첫날 밤을 보낸 남자는 누구란 말이냐? 그러자 시트 알 후슨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그가 벗어두고 떠난 바지와 터번, 주머니가 그대로 있습니다. 무언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떠하시겠습니까?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그것들을 모두 열어 샅샅이 뒤져보던 중 터번 속에 꿰매어 놓은 부적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안감을 풀어낸 뒤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지에서 종이를 발견하여 이것을 펼쳐보았는데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대제상 누루알딘 알리의 아들 베드르 알딘 핫산은 그의 아버지의 첫 배의 모든 화물을 유대 상인 이삭에게 천 디나르를 받고 팔았음을 증명합니다. 샴살딘은 이것을 읽자마자 너무 놀란 나머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오 신이시여, 내 딸아, 너의 남편이 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시트 알 후슨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샴살딘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 형제이자 너의 삼촌의 아들이며 이 금화는 지참금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이어서 터번에서 꺼낸 부적을 열었고 그 안에서 죽은 형제인 누루알딘이 핫산의 손을 빌어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동생의 것임을 알아본 샴살딘은 몇 번이고 편지에 입맞춤을 하고 동생을 떠올리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바스라에서 재상의 딸과 결혼한 날짜, 핫산의 탄생 등 일생의 모든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날짜와 딸을 얻게 된 모든 날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한 뒤 파라오에게 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고하였습니다. 파라오는 매우 놀라워하며 이 일을 즉시 기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샴살딘과 그의 딸은 하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냈지만 그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샴살딘이 말했습니다. 신의 이름 아래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종이에 하산이 찾아왔던 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하산이 첫날 밤을 보냈던 집의 평면도와 함께 그날 커튼과 가구의 위치까지 세세하게 그려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산이 놓고 간 물건들과 함께 상자에 넣어 철제 자물쇠로 봉인했습니다. 샴살딘의 딸 시트알 후스는 그녀의 예상이자 바람처럼 핫산의 아이를 잉태했고 열 달을 다 채운 뒤 부모를 닮아 아름답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아지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지브는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의 하루는 다른 이의 한 달과 같았고 그의 한 달은 다른 이의 1년과 같았습니다. 7살이 되자마자 할아버지인 샴살딘은 아지브에게 스승을 붙여 코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을 무렵 아지브는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나처럼 총리의 아들인 자가 또 있느냐? 견디다 못한 소년들이 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일러주는 대로 하면 아마도 그 녀석이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감독관의 말대로 아지브가 학교에 오자마자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너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늠하여 태어난 사생아와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지브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어머니의 이름은 시트알 후스니며 아버지의 이름은 샴살딘이다. 그러자 소년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총리는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잖아. 이에 아지브가 샴살딘이 자기 아버지가 맞다고 말하자 소년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중에 네 어머니가 총리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총리의 아들이라며 거들먹거리던 놈이 정작 자기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 중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놈이랑 놀아줄 사람은 없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예상치 못한 상황과 비웃음으로 인해 아지브는 가슴이 조여왔고 쏟아져 나오는 눈물에 목까지 막혔습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던 감독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리가 너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파라오께서는 너의 어머니를 꼽초와 결혼시키려 하였지만 그날 네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찾아온 마신과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한다. 따라서 너는 아비 없는 자라 할 수 있지. 너에게 합법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얌전한 학생으로 돌아가라. 또다시 총리의 아들이라며 건방을 떨고 다른 이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질 때까지 너를 가늠한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라 취급할 것이다. 아지브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퉁퉁 부은 아들의 눈을 본 후스는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내 아들아, 왜 우느냐? 신께서 너를 슬픔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내게 이유를 말하거라. 아지브는 학우들과 감독관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전하며 어머니, 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후순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집트의 총리가 아니냐? 그러자 아지브가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총리께서는 제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오늘 저기 걸려있는 옷걸이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스는 핫산과 처음 만났던 밤과 짧지만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울자 아지브도 함께 울었고 때마침 집에 돌아온 샴살딘도 그들의 커다란 울음소리를 듣고는 바로 무슨 일인지 직감하여 그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전해들은 샴살딘은 결심을 굳히고 파라오를 찾아가 조카이자 사위인 핫산을 찾기 위해 바스라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행여나 핫산이 어딘가에 붙잡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파라오의 이름으로 그를 돌려보내달라는 서신까지 부탁했죠. 파라오는 총리의 간곡한 요청에 마음이 움직여 그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고 집에 돌아온 샴살딘은 딸과 손자에게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날마다 긴 행군 끝에 며칠 후 그들은 알하사라는 곳에 도착하여 천막을 치고 이틀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비옥한 오아시스를 품은 마을에는 여행에 쓸만한 물건들이 많았고 이집트에서 온 물건들을 값비싸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터키식 목욕탕, 커다란 모스크 등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곳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다마스쿠스에 도착한 샴살딘의 일행을 본 사람들은 아지브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칭송하며 그가 아버지 핫산의 가게 맞은편에 멈추어 설 때까지 따라왔습니다. 베드랄딘 핫산의 얼굴에는 이제 제법 두꺼워진 수염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를 양자로 받아준 요리사 밑에서 12년간 일한 끝에 핫산의 재주는 무르익었으며 요리사의 사망 이후 그의 재산과 가게를 물려받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핫산은 시종과 함께 가게 앞에 서 있는 아지브를 보고 알 수 없는 두근거림과 솟아오르는 강렬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핫산이 아지브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소년. 그대와 같이 아름다운 이에게 제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소. 이렇게 말하며 핫산은 왠지 모르게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지브 역시 핫산을 보자 알 수 없는 기분의 마음이 흔들려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환대를 받아들여 그를 기쁘게 합시다.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푼다면 신께서도 나와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시종이 대답했습니다. 이집트 총리의 후계자께서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감히 그런 제안을 하는지 제가 몽둥이로 알려주어야겠습니다. 그러자 핫산이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겉은 밤나무같이 어둡지만 속은 하얗고 깨끗한 자여, 그대의 주인과 함께 내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오. 이 말에 시종이 웃음을 참지 못하자 핫산은 이어서 이런 시를 낭송했습니다. 예절과 예의 없이 신중하기만 한 사람은 어떤 왕실에서도 신임받지 못할 것이네. 이 세상이 끝나고 모두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사들은 과연 어떤 일을 섬길 것인가. 시종은 핫산의 재치에 재미있어하며 아지브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핫산이 아몬드와 설탕으로 만든 에피타이저를 가져오자 아지브가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함께 하시지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핫산이 아지브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지브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먼 곳으로 떠나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찾기 위한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배불리 먹은 아지브와 시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떠났습니다. 이들을 배웅한 핫산은 점점 사라져가는 아지브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 그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핫산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가게 문을 잠그고 서둘러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서쪽 성문으로 나가기 직전 아지브의 시종은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는 핫산을 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이에 핫산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가게를 떠나고 나 역시 성문 밖에 할 일이 있어 급히 나오는 중이오. 이렇게 된 거 동행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시종이 아지브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우려를 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존중과 예의라는 덕목 아래 받아먹었던 음식 한 입이 이런 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나 꼬투리를 잡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뭔가 얻기 위해 따라다니는 이런 저속한 자들이 있어서 제가 만류했던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지브는 시종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저자의 의사에 대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으니 그가 이슬람의 법도대로 행동하길 지켜봅시다. 그러니 성문 밖을 지나 우리 천막으로 향하는 길목까지 계속 따라온다면 그때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지브는 수상한 추격자인 핫산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시종을 등진 상태로 빠른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지브의 기대와 다르게 핫산은 천막이 있는 알하사까지 계속 따라왔고 그들의 천막과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역시 여전히 가까이 따라오는 것을 보자 할아버지 샴살딘에게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것도 모자라 그를 천막까지 끌어들인 상황이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시종의 만류에도 낯선 이에게 주었던 믿음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분노의 감정까지 느낀 아지브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혀 공허한 눈빛으로 자신을 향해 고정된 핫산의 시선이 몹시 간사하고 음란한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지브는
이에 더욱 분노하여 반 파운드나 되는 크기의 돌을 들어 핫산을 향해 던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커다란 돌을 머리에 맞은 핫산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쓰러졌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이 아지부와 시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가던 길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핫산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피를 닦고 상처 부위를 싸매며 자책했습니다. 내 감정에 취하여 그 아이를 무리하게 쫓아온 것이 내가 아기를 품고 자기들을 해하려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가게로 돌아온 핫산은 그 사이 몰려든 과자 주문을 소화하느라 감정을 추스를 틈도 없이 곧장 분주하게 일하였습니다. 핫산은 그날따라 더욱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아지브를 포함한 샴살딘 일행은 사흘간 머물렀던 다마스쿠스를 떠나 에메사를 통과하며 지나온 모든 곳에서 핫산의 행방을 물었고 하마와 알레포를 거쳐 디아르바르크와 마리딘, 모수를 거쳐 동생 누르알딘이 살았던 바스라에 도착할 때까지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샴살딘은 바로 술탄에게로 향했고 술탄은 그의 지위에 걸맞은 높은 영예와 존경을 표하며 방문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술탄은 그가 누르알딘의 형제라는 것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누르알딘은 15년간 나의 대제상이었으며 또한 나는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마에 아들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날 이후 그 아들은 사라졌고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미이자 죽은 누르알딘의 부인은 아직 이 도시에 살고 있어. 샴살딘은 동생의 부인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부디 그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샴살딘 일행은 술탄의 궁전을 나와 핫산이 자라난 누르알딘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한 샴살딘은 슬픈 눈으로 동생이 바라보며 살았을 모든 풍경을 둘러본 뒤에 그리움을 담아 문지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병들어 죽은 동생을 생각하니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대문을 지나 안뜰에 들어섰습니다. 누르알딘의 아내는 아들 핫산이 사라진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안뜰에 그를 기릴 무덤을 만든 뒤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통곡하며 지냈습니다. 샴살딘이 그녀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 무덤에 대고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녀의 감정이 조금 수그러드는 순간까지 조용히 뒤에서 기다렸고 그녀가 통곡을 그치자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이 남편의 형제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모든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샴살딘이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은 내 딸의 남편이자 내 사위가 되었으며 그렇게 태어난 우리의 손주는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핫산의 어머니는 샴살딘으로부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발에 몸을 던져 입을 맞추었습니다. 곧이어 샴살딘의 부름을 받은 핫산의 부인 시트알 후슨과 그의 아들 아지부가 안뜰에 들어왔고 그들은 서로 포옹했습니다. 샴살딘이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이집트로 여행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분명히 신께서 우리의 손주와 당신의 아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즉시 모든 재산과 짐을 꾸린 후에 떠날 채비를 하였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라 며칠 후 다시 다마스쿠스에 들러 지난번 장소에 천막을 치고 하루 휴식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지브는 지난번에 이 지역에서 만난 요리사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했던 일이 떠올라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시장에 들러 기분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번 그 요리사가 왜 우리를 뒤쫓아왔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영문도 모른 채 오해만으로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아지브의 핏줄은 그를 아비에게로 끌어당겼고 곧 성문을 통과하여 핫산의 식당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핫산이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는 정오 기도 시간에 가까웠고 운 좋게도 핫산이 만든 과자 중 가장 인기 있는 석류 과자가 오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지브는 핫산 이마에 있는 흉터를 보고는 마음이 흔들려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핫산은 아지브를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고 혀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에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겸손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평생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그리움에 이끌려 무작정 따라간 것이 그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대를 보면 이런 감정이 솟아오르는지는 저도 설명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산이 아지부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방금 구워진 달콤한 석류 과자가 있으니 드시고 가시지요. 그날은 제가 그렇게 따라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지부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 저희를 뒤쫓으신 일로 제가 시종의 말을 무시하고 이곳에서 음식을 대접받은 일에 대해 매우 후회하였습니다. 절대로 쫓아오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 왕께 드릴 선물을 사기 위해 이 지역에 일주일간 머물 예정인데 약속 여부에 따라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핫산은 절대 뒤따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아지부와 내시는 핫산의 가게에 들어가 갓 구운 석류과자 한 접시를 대접받았고 핫산도 자리에 앉아 함께 먹으며 아지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핫산의 부담스러운 시선에 참고 참던 아지부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얼굴 좀 그만 쳐다보세요. 아지부와 시종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을 즈음 핫산은 장미향과 사향이 기분 좋게 흘러나오는 셔벗 한 컵을 내어놓았습니다.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향기 속에 좋은 시간을 보낸 아지부는 천막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들을 닮은 손주를 바라보는 핫산의 어머니는 그리움에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고 아지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다녀왔느냐? 아지부는 다마스쿠스에 다녀왔다 말했고 그녀는 손주와 그의 시종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보다 조금 덜 달게 만든 석류 스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지부와 시종은 이미 핫산의 음식점에서 너무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지부의 할머니는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도 주인과 함께 앉으시오. 그러나 시종은 속으로 배가 불러 도저히 먹을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빵 냄새조차 맡기 힘들 정도였죠. 그럼에도 거절하기 어려워 자리에 앉았고 아지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입 먹어본 아지부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를 듣고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요리에 무슨 흠이 있니? 내가 직접 요리한 건데 너의 아버지 핫산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런 맛을 낼 수 없지. 아지부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신의 이름 아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석류 스콘의 맛은 역겹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오늘 다녀온 곳에서 제대로 된 석류 과자 맛을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그 요리사가 만든 석류 과자의 냄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배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 난장판과 같은 석류 스콘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요. 아지부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몹시 노하여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망할 놈이 있나? 감히 내 새끼 입맛을 망치기 위해 허락도 없이 일반 음식점에 데려갔느냐? 시종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겁에 질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냄새만 맡고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아지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들어가서 그것들이 콧구멍에서 나올 때까지 입에 넣었어요. 그 석류 과자와 향기로운 셔벗은 신의 이름을 걸고 할머니가 만든 이 괴상한 석류 스콘보다 훨씬 맛있었지요. 이 말을 듣고 더욱더 큰 분노에 휩싸인 할머니는 사람을 보내 샴살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손주를 아무 식당에서 먹게 내버려 두십니까? 곧이어 분노한 샴살딘이 사돈의 천막으로 들어와 시종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지부는 어린아이이니 먼저 냄새만 맡고 돌아왔다는 너의 말을 믿어보고자 한다.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 앉아서 이 음식들을 먹어라. 시종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먹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인님, 사실 제가 어제 과식을 해서 도저히 먹지 못하겠군요. 이 대답을 듣고 샴살디는 아지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노예들에게 이 시종을 밖으로 데려가 그가 자비를 간청할 때까지 회초리로 몹시 치라 명령했고 이윽고 고통을 참지 못한 시종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인님, 제발 때리지 말아주십시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지부님과 함께 가게에 들어가 요리사가 만들어준 석류 과자와 향기로운 셔벗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닌 그가 선의로 베푼 것을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죠.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었으나
그로 인해 우리 입맛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단지 부인의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을 뿐이죠. 이보다 더 맛없는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산의 어머니는 이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요리사에게 가서 그가 만든 석류 과자를 가져와 봐. 누구의 것이 더 맛이 좋은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종은 즉시 다마스쿠스 성에 있는 핫산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요리사, 내 주인 사돈 부인께서 당신의 요리와 자신의 요리 중 무엇이 더 맛이 좋을지 판가름하고자 하시오. 전에 주었던 그 맛 좋은 석류 과자를 반 디나르만큼만 주시오. 핫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이 요리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소.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주 먼 나라에 계십니다. 그러고는 한 접시 집어서 사양과 장미수로 마무리한 후에 잘 포장해서 시종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시종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핫산의 어머니는 이 석류 과자를 맛보자마자 얼마나 훌륭한 솜씨인지 알아보았고, 코끝에 풍기는 사양을 느끼자마자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몹시 놀란 샴살딘이 그녀를 깨우기 위해 장미수를 뿌렸고, 곧 정신을 차린 핫산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요리사는 내 아들 베드랄딘 핫산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착각할 수도 없어요. 이 석류 과자를 만드는 법은 내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내 형제의 아들을 보고 싶군요. 그 전에 핫산이 우리를 찾아왔던 그날 밤이 과연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샴살디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다마스쿠스의 총독을 방문하여 파라오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본 총독은 편지에 입맞춤한 뒤에 샴살딘에게 말했습니다. 그 요리사가 총리님께서 찾으시던 그 조카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총리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무엇이 필요하신지요? 총독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핫산의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주인이 이 석류 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게 사실이오? 이에 핫산이 몹시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내가 만든 과자에서 뭐 잘못된 게 나오기라도 하였소. 다마스쿠스의 군인들에 의해 끌려온 핫산을 보고 그의 삼촌 샴살딘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핫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석류 과자를 만든 요리사입니까? 핫산이 몹시 흥분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 목을 베라고 쓰여있는 쪽지라도 찾으셨습니까? 샴살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란 사막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오. 핫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내 죄는 무엇이고 석류 과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까? 샴살딘은 핫산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하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어서 낙타를 데려오라. 하인들은 핫산을 상자에 넣어 자물쇠를 채운 뒤 낙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행 모두가 짐을 꾸린 뒤 출발하여 밤이 될 때까지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쉴 새 없이 카이로를 향해 전진하고 밤마다 잠시 쉬면서 식사를 하였는데, 핫산 역시 그때만 상자에서 꺼내어져 식사를 한 뒤 다시 상자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렇게 카이로까지 나아간 끝에 샴살디는 핫산을 상자에서 꺼내라 지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를 위해 나무 십자가를 만들라. 핫산이 기겁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샴살딘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은 뒤 온성에 행진할 것이다. 후추도 덜 넣은 그 사악한 석류 과자를 팔고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은 핫산이 기가 막히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후추가 덜 들어갔다는 이유로 지금 이 모든 일을 벌이신 겁니까? 내 가게를 부수고 도구를 부수고 상자에 넣어 하루에 한 끼씩 먹이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샴살딘이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후추가 너무 적게 들어갔단 말이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속죄할 수 있는 범죄지. 핫산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와 상황에 놀라워하며 자기 삶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샴살딘이 핫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핫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처럼 어처구니 없고 구더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에는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샴살딘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는 게 우리의 의무이니 운명을 받아들이시게. 핫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죄 같지도 않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벌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섰소. 이런 말도 안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줄 알았다면 예전에 죽을 수 있을 때 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요리해온 시간이 저주스럽소. 샴살디는 핫산의 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 나는 후추가 덜 들어간 석류 과자를 파는 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네. 샴살딘과 대화하는 중에도 목수는 핫산을 매달기 위한 십자가를 다듬고 있었고 핫산은 해가 저물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샴살딘이 핫산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는 다 만들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나. 그러고는 샴살딘은 핫산이 지쳐서 잠들 때까지 기다린 뒤 그를 말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핫산이 오길 기다리고 있던 딸에게 샴살딘이 말했습니다. 너의 신랑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신 신을 찬양한다. 핫산이 찾아왔던 밤 기록해두었던 모습 그대로 잘 꾸며 놓았느냐? 후슨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이제 깨지 않도록 조심히 면도해서 자리에 눕히기만 하면 됩니다. 몇 시간 후 잠에서 깨어난 핫산은 옆에 누워있는 후슨과 주위를 둘러본 뒤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가? 핫산은 일어나서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바소라의 아버님 무덤에서부터 정령에 의해 카이로까지 옮겨지고 꼽추 신랑의 신부가 될 뻔했던 미녀와 첫날밤을 보낸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두고 왔던 터번과 바지까지 그 자리 그대로 놓여 있었죠.